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보고 왔나요 다시? 오케이, 그래서 누가 더? I should pay. 누가 무슨 뜻이다? 오케이, 내가 먹이를 줘야만 돼. I should pay. 묻는 말. I feed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먹이 줘야만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강아지에게 몇번 먹이를 줘야 되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그럼 how many times가 무슨 뜻이에요? 몇 번? 영어스럽게 뜻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횟수? 얼마나 많은 횟수?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은 책은 뭘까? 그렇지. How many books? How many times? 이런 식으로 how many 뒤에 집어넣으면 알맞은 말을 집어넣으면 몇 번에 얼마나 많은 책? How many books? 몇 번? How many times? 맞습니까?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뉴얼 퍼피 대신에 했으면 되겠죠. 그래서 너 하루에 세 번은 먹이 줘야 되지. 그리고 있습니까? 오케이, 너는 그 녀석에게 밥을 줘야만 한다. 이시드페 하루에 세 번. 오케이, 그럼 three times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 three times가 하루에 세 번입니까? 세 번이겠죠. 그렇습니까? three times 세 시간 아니야. 타임이 뜻이 시간이란 뜻이 있긴 하지만 three times 이렇게 쓰면 세 시간이 아니고 세 번이고요. 세 시간은 뭐라 했더라? 세 시간은 three hours. 오, 민준이 잘 기억하고 있는데.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강아지에게 몇번 먹이를 줘야 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그랬더니 You should feed it 3 times a day. You should feed it 3 times a day. 오케이.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학교 보러 가야 되니? 누가 더? 시드 워크가 무슨 뜻이에요? 유 슈드 워크가 그렇게 많은 뜻을 갖고 있어? 유 슈드 워크가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누가다죠? 누가? 네가 슈드 워크 걸어가야만 한다. 누가다 만들어 봤고요. 오케이, 누가니? 슈드 워크는 무슨 뜻이에요? 너 걸어가야만 하니? 오케이, 문장 완성. How long should you walk? 그렇죠. 너는 학교를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가야 되니?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오케이, 얘네 학교 되게 멀리 있나 봐. 그러니까 3시간은 걸어서 가려고 그러면 3시간은 걸어가야 돼요. 수고했어요.
Let's go up. Okay, so 학교로 I walk to school. I should walk to school. 1, 2, 3. 오케이, 그래서 나는 걸어갈만 한다. I should walk. 어디로? 얼마 동안? 3 hours. 오케이, 그래서 학교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잘가. How long? 그렇죠.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그랬더니 그렇죠.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Very good. 다음,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누가 다? 끝. Should4번까지 잘했는데 연습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자신감은 엄청 좋아졌어. 민준이한테, 민준이가, 안, 뭐야, 뭐랄까, 좀, 더, 향상시켜야 될 게 자신감이었는데, 자신감은 엄청 좋아졌는데, 정작 연습량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억납니까? 오케이, should가 양념치니까 뒤에는 하다, 시가 와야 되죠? 그럼 여기에 하다라는 말을 넣으면 되겠네. 그래. 모든 하다시의 대장 do. 그럼 I should do가 무슨 뜻이야? 내가 해야만 한다죠. 제가 해야만 합니다. I should do.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제가 해야만 합니까? 네. I do. 그러면 문장 완성. What should I do? 뭐? To be4번까지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치? 어떡할까? 다음 시간에 5번부터 할 거니까, 5번부터 15번까지 나갈 수 있도록 연습해 오세요. 알겠습니까? 꼭 소리 내면서 하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